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선교 방송의 나범수 목사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 상당히 좀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어떤 사람 전도해가지고 오면은 처음에 딱 오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오래 했는데 20년 하든 30년 하든 도대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이제 천국을 갈 수가 있는지 과연 없는지 자신하는 사람이 혹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의 포인트가 오늘 이 코리아 선교 방송에서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소위 믿음이 어떻게 하면 오는지 거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성경 공부나 소위 믿음이나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가 필요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율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 그 십계명을 지키면은 천국 가는 자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정작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게 아니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줬다는 것이 기독교의 포인트지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도대체 이거 천국을 진짜 갈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단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이 오는지. 이 성경은 매우 오래된 책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매우 논리적이고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왜? 성경 66권 내에서 이 천국에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이 영생이란 말이나 거듭난단 말이나 구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영생이.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 풀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경이 어떤 내용이냐를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 네가 성경을 많이 알지 않느냐?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결국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성경이 깨달아져야만이 구원에 이른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깨달아지는 방법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말을 고린도후서 3장 13절 18절에서 성경은 수건이 덮여져 있다 이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이나 또 요한이 말했던 그 성경이나 그 시절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전부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는 수건이 덮여져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기에는 율법으로 써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39권인데 이 창세기 1장부터 저 말라기까지 성경을 보아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해가 다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성경이 어제 그제 책이 아니고 지금부터 거의 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그 전부터는 아브라함은 1400년 예수님 오시기 1450년 전이잖아요. 또그 전에 창세기 내용도 더 멀리잖아요. 무려 한 6000년 이렇게 7000년 내지 이렇게 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세월간 성경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전해져 있고
또 그런 내용이 조금도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믿고 안수 받잖아요. 그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다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에 가면은 이 성경 내용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 못 간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놔둬버리고 이렇게 다른 얘기만 가지고 있으니 교회를 3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여러분들은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라고 말하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는 그러면 어떻게 써 있느냐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은 이 사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이 믿어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가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지는 것이 믿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버리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고 그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자신할 수가 없는 이 세계고 이 기독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디 가면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소위 그 종교 개혁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소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도 성경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남들이 성경을 중요하든 나는 그건 문제 아니고 오직 내가 성경을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지 성경을 정확히 읽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겉으로 볼 때는 율법으로 써 있어가지고 내용을 잘 헷갈리지만 그 안에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것. 성경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책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밀의 책인데 그 비밀을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이고 그 안에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안에는 깨달으면 복음이 들어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두 가지였던 개념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이 꿀송이같이 달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번째 이 코리아 선교방송에서 이 말씀하지만 이 네 번째 지금 내용 그거예요. 오늘은 지금 이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삭의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7장이 이삭의 믿음의 이야기. 우리는 지난번에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봤고 세 가지를 봤잖아요. 지금 제가 출판에 쓰려 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여기저기 빼가지고 봐서는 성경 66권을 다 알기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빨리 알려면은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장, 22장, 오늘 27장 이 장별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 소위 이 문맥적 전체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구조로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혹시 여러분요.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예, 내 소유가 뭡니까? 그랬어요. 예.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받을 소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네가 소와 양과 염소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다가 쪼개서 제사를 지내라. 예. 5축 5가지잖아요. 짐승으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먹으면은 여러분들은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창세기 15장에 지난번에 일강째 했던 내용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물어봤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아 도대체 재산은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물어보는 것이 이 소유가 뭐냐 이게 소유. 에, 하나님의 소유는 생명이고요. 사람이 가진 소유는 율법이에요. 잘 아시죠? 이건 기초적인 공부는 나는 할 계획이 없어요. 왜?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제가 기초를 하면 여러분들은 방송을 들을 의미가 없지요. 마지막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했느냐? 그동안에 여기 한국교회는 율법은 아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복음만 약간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준비가 끝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내가 받을 소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하나님이 아, 네가 양이나 소나 짐승이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다가 쪼개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어요. 이게 15장의 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짐승을 가지고 쪼개서 제사를 지낸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양이다 소다 비둘기 염소 나오면 예수님을 말하고 싶을 때는 그런 단어를 써요. 성경은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양이다 소다 염소가 나오면 아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이, 제가 만약에 그게 틀리면 제가 여러분 변상할게요. 자, 그래서 이 양이다 소다 짐승을 제사 드린다는 것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면은 네가 천국 간다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내용 1강이었어요. 자, 이번에 공부했던 창세기 2가 뭐냐면요, 창세기 저 18장을 했잖아요. 18장은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데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물을 좀 드리면서 발을 씻으시고 제가 음식을 대접할 때 잡수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오케이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부엌에 가가지고 사라에게 이 고운 가루 떡을 해서 좀 가지고 나와서 음식을 대접하자 그래서 말하니까 사라가 떡을 해서 가져왔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또 여양간에 가가지고 하인에게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빨리 가져와라. 손님이 오셨으니까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기는 우유와 엉긴 젖을 가지고 대접했어요. 이 내용의 18장은 지금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 지금 세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예, 세 사람이 오니까 아, 사라는 떡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양을 염소를 잡아가지고 공급하고 또 여기는 우유와 엉긴 젖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이 대접한다는 거 대접. 이 대접이 뭐냐? 성경은 비밀의 책인데 이 대접한다, 경외한다, 순종한다, 공경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의 책을 알 수가 없어요. 대접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십계명에서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 부모에게 뭐 떡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세상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경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66권을 이 하늘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설명하시는데 땅의 언어와 땅의 재료를 가지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성경을 봐야만 성경이 해석이 되고 성경이 꿀소인같이 다르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그런 개념을 보지 않으면 잠 수면제로밖에 활동이 안 되는 것이 성경이나 사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많이 오래 다녔어도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문자로 써 있는데 그 문자로 써진 말씀이 여러분이 그 내용 안에 문자로 써진 것을 수건을 걷고 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하면은 기독교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는 것, 소위 천국에 가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다고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한 계시록에서도 지금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이 창세기 18장에서 2장인데 떡을 공급하고 이 염소를 잡아다가 대접하고 그 다음에 우유와 엉긴 젖을 해줘요. 자, 떡은 뭡니까? 요거는 레위기 2장의 소재를 말, 소재. 소재는 뭐냐면 이 음식을 이 가루로 내서 떡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것.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는 레위기 2장의 소재를 말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섯 가지 제사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레위기 1장인데 어쨌든 레위기에서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소재, 소위 가루를 떡을 만들어 제사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은 무슨 의미냐? 겉으로 보면 떡이지만 그 안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할 때는 떡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레위기에서는 말해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성경을 전부 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럼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는 게 이 성경은 묘한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을 알든 지금 18장을 알든 또 지난번 공부했던 창세기 요 22장을 알든 안 해요. 이 모든 성경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왜 똑같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죽고 부활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예수님이 번제와 소제와 화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되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율법으로 보니까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수건을 벗기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진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믿음이다. 이런 내용들이 66권 내내 숨겨 있는 거예요. 그걸 간단히 말하면 모든 성경은 십자가를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보다가 나이가 먹어서 70, 80 돼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번째 강의를 하러 가셔서 제가 오늘 왔는데 사실 이 강의가 이 창세기에서 지금 우리가 22장 보고 오늘도 27장인데요. 자,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100살에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말 없이 가가지고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묶어서 칼로 찔러 죽여서 번제를 들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아 A를 죽이지 말라 그래. 이게 문자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 의미가 뭐냐를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이유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말이 어딨냐고요?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성령 세례 어딨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서 이 베드로가 이 과거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십자가에서 잡힐 때만 해도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졌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8절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또 모든 이 도마까지 만나주시니까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이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내용이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무엘하 6장 2절에 이 법궤의 이름이 그 법궤는 뭡니까?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이 만나 항아리와 또 두 개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에 이 세 가지로 구별해서 덮어놓은 거잖아요. 이 죄를 덮어주는 곳에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어서 거기에서 죄를 없애주는 것. 소위 법궤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한 것이고 바로 법궤는 이 십자가를 말한다는 뜻이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뭔지를 성경 안에서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보고 한번 더 넘어갈게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자 2장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기독교는요 성경 받는 방법은 딱 여기밖에 없어. 성경에서는 우리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또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뭐 입신이 들려가지고 어떤 성령을 하고도 방언을 해가지고 성령 받은 걸로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오늘 제가 지금 말한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5장과 18장과 22장 요 내용들이 문자로 써있지만 이 내용들이 뭔지가 아 명적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이해가 덜 되면 좋아요. 계속 제가 오늘도 이 창세기 27장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삭의 이야기도 문자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이삭이 이랬습니까?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문자적인 내용을 인사했어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 낳았잖아요. 그 쌍둥이 형인데 에서가 형이 그 형한테 장자에게 유대인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네가 별미를 가져오라. 그래서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 대신에 갈 때는 네가 화살이나 이렇게 총을 가지고 와서 사냥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음식을 대접 가져오라고 그래. 이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 이 별미가 뭔지 뭐 활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성경 본문이 문자로 써 있어가지고 내용은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 문자적인 내용과 숫자적인 개념과 또 어떤 그 율법과 복음적인 관한 것, 성마에 관한 내용들을 기초를 알고 성경을 보면 해석이 매우 간단하고 매우 쉽다는 얘기예요. 또 안심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성경 66권이 매우 많은 내용이고 장별로 말하면 1189장이잖아요. 이 많은 장들을 여러분이 다 알려고 하면 마음이 다급하고 막 머리가 어지럽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제가 전부를 보니까 이 각 장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숨겨놨다는 사실이 그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이 성경 장 모두에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숨겨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데는 진리다 그래요. 어떤 데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고 해요. 어떤 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또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내용이 십자가 내용이에요. 어쨌든 또 믿음이라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또 이런 내용은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란 얘기.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린 이유가 이 성경의 내용이 매우 간단한 내용인데 매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의 전체 성경의 어떤 그 퍼즐을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인 것이지 예수를 30년 믿고 40년 믿고 하네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도 확신이 안 온 이유가 바로 성경의 1성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신약 성경 모든 것이 읽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무런 문맥이 안 맞잖아요. 영어도 없고 한자도 없어요. 국민학교 4학년 다 읽으신 한글만 있는데 그 내용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심청전을 보면 공양미 300세기니 인당수니 인당수가 뭔지 공양미 300세기 뭔지를 몰라버리면 이 전체적인 그 심청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이 그 문자적인 내용이 뭘 의미 하나님이 의미하기 위해서 이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버리면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서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 아들인 에서에게 네가 산에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좋아가지고 화살을 짊어지고 나갔어요. 그 사이에 부엌에서 지금 이 리브가가 들었던데 리브가가 뭡니까? 쌍둥이 난 그 엄마잖아요. 이삭의 부인이고요. 성경에서 리브가가 그렇게 부엌에서 듣고 자기는 리브가는 이런 여자예요. 에서는 덜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 큰아들 쌍둥이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불러가지고 야곱아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별미를 가져오면 축복해 주겠다고 형한테 말하더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얼른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27장이에요. 그래서
그 리브가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리브가는 여자잖아요. 성경에서 여자는 뭘 말하냐면 교회가 여자라고 그래요. 그 여자는 씨가 없는 것이 씨가 없는 사람을 여자라고 그래요. 이 성경 여자가 나오면은 여자는 교회다. 또 교회는 뭐냐? 씨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 씨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제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이란 무엇인가 오늘 제 주제입니다. 이 제목이요. 자, 그래서 그 여자가 야곱에게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그 별미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또 알아야만이 창세기 27장이 두고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손자들에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성경의 본문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창세기 27장 1절에서 49절까지 9절까지인데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얻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저는 이 창세기 15장 지난번에 했던 18장 지난번에 또 했던 22장 그 본문 전체 내용을 가지고 문자적인 내용은 이것이고 그 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라고 깨달을 때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않을 씨 바로 복음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이 죽을 때가 돼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형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별미를 잡으러 가, 고기를 사냥하러 갔어요. 그 사이에 리브가가 얼른 듣고 자기가 더 쌍둥이 아들 중에서 둘째 야곱을 더 사랑하니까 자 야곱에게 내가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네가 얼른 가져와서 아버지에 가서 드리고 별미를 드리고 축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성경의 별미는 뭐냐? 하나님이 맛있게 드시는 별미는 뭐냐면은 좀 무식한 말로 예수님이 별미예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왜 예수님만 별미로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들은 안 만나 주세요. 오직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만을 만나 주세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맛있어 하는 가장 맛있고 기뻐하는 분이 예수님이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좀 이렇게 유식하게 말하면 매우 어려워요. 저같이 좀 이렇게 약간 무식해야만이 성경 이해가 빠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지금부터 이 이삭의 이야기나 모든 그 창세기 이야기가 지금 이 유대인들은 거의 지금 한 3,000년 전에 그런 성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소위 그 시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을 때는 사실 종이가 없었단 얘기, 양의 가죽에다 썼단 얘기죠. 이 종이가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부터 1,300년 전 소위 쿠페르테이 인쇄술을 가지고 이 글씨를 썼잖아요. 그 전에는 문자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없었어요. 단지 저같이 그냥 이야기만 한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본문까지 덜 읽어주려는 이유가 이 성경은 읽어주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뭔가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뭐 문자가 많이 틀리니 이런 내용 가지고는 초보적인 수준이죠. 정상에 가는 성경은 이거예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나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냐? 문자적인 내용은 이 이삭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별미를 가져오라는 얘기지만 부엌에 있는 리브가 바로 엄마가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에게 그냥 만들어서 빨리 갖다주고 축복을 받는 내용. 요게 지금 오늘 이야기 중에 키포인트예요. 이 하나님이 먹는 잡수신 별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은 만나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셔가지고 오직 죄가 없는 예수님만을 잡수셔요. 그 말은 예수님만을 받아들이셔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만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앞으로 기도에 관한 내용도 하시겠지만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는데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할 게 많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는 것인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기 깊으면 말이 쉽다는 것이 공자의 말씀이 많이 알면은 말이 간단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장세기에서 이 네 번째 이야기 이 네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이 문자로 써진 내용은 이것이지만 그 안에 의미가 이것이다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지막인 것을 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의 기초적인 걸로 아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뭐 심판이고 이런 내용을 계속 이 부분적으로 공부하지만 이제 마지막에서는 모든 성경이 한꺼번에 읽혀지는 것 그래서 이 문자적인 성경이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바로 그 깨달아지는 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고 그 깨달아진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성경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거듭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바로 꽃밭에 꽃을 심어놓고 날마다 우리가 물을 주는 이치같이 여러분이 매일 이러한 양식으로 말씀이 장별로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과거에 제가 보니까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 말씀 많이 줬을까? 뭐 이거 안 가르치는 교회 많잖아요. 심지어 우리 신학교에서도요. 성경 많이 안 배워요. 뭐 이렇게 뭐 필요했느냐? 보니까 아 문자적인 성경으로만 보니까 성경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없었던 사실이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다 놓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장별로 그 내용이 문자적이지만 그 안에 의미를, 소위 진리를 그 안에 복음을, 그 안에 십자가를, 그 안에 믿음을 캐내는 것. 그래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도 바로 누가 보면서는 이 쟁기를 간다는 말이지. 말씀을 계획한단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의 이야기인데,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잖아요. 그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별미를 좋아하신다. 별미를 가져오라고 이삭에게 말해. 이삭은 자기가 자기 의를 가지고 산에 가서 사냥하러 갔어요.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율법이고 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함께 죽었던 것이지 우리가 죽은 우리가 사냥을 할 수 없잖아요. 오직 리브가가 만들어주는 것. 소위 교회에서 복음을 가리키는 것. 그 교회에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 리브가고 리브가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지금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 야곱이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해서 털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양의 염소의 털을 갖다 어깨에 씌워주면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우시니까 만약에 너를 형인지 만져보려고 하면 이 염소 털을 내가 씌워줄 테니까 네가 가서 아버지에게 만져보라 해라 그래서 막상 그렇게 이 염소 털을 감고 또 이 예서 형의 옷을 입고 그렇게 갔어요. 이게 예서 형의 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옷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옷으로 해석하면 성경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 옷이 나오면은 말씀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옷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런 게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하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다 그래요. 이 가죽옷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옷이지요. 어디가 옷도 나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39장입니다. 보면은 요셉이 아주 그 믿음이 좋은 청년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저쪽에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로 팔려갔잖아요. 그 총무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부인이 요셉하고 이렇게 동침하고 싶어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문자적인 내용이에요.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동침 못합니다. 음란하게 못합니다라고 그냥 도망가다가 그냥 그 부인이 붙잡아가지고 요셉이 옷을 뺏겼어요. 바로 이 뺏긴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자기 장군 보디발에게 그 가정 총무로 온 요셉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그냥 보디발에게 고자질 하잖아요. 저 총무가
나를 이렇게 겁탈을 한 걸 내가 이렇게 옷을 증거로 잡아놨다. 바로 그것 때문에 보디발은 그 말을 듣고 요셉을 다음 39장에 40장에서는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예, 겉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지만 그 옷이다. 소위 요셉의 옷을 그렇게 이 보디발 부인에게 뺏겼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동침한다는 말은 간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간음을 말하는 것은 이 십계명에서 여섯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남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소위 진리를 떠나는 것, 소위 복음을 떠나는 것을 간음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뭐 진짜 눈에 보이는 간음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여러분 잠밖에 안 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옷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요셉이 옷을 뺏긴 것을 말씀으로 해석해야만이 아주 알맞는 적당한 해석이 된다. 나중에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가 어딥니까? 계시록에서 세마포를 입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옷을 말하고 옷도 바로 말씀이. 이게 모든 성경에서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은 아 말씀으로 해석해 줘야 맞다 이거죠. 3장 21절에 계시록 창세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도 말씀이고요. 이 요셉이 옷을 뺏기는 것도 말씀을 안 뺏기기 위해서 도망갔던 것이고요.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삭이 그렇게 죽을 때가 돼서 별미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리브가가 자기 형의 옷을 입히고 또 그 다음에 염소털로 어깨를 감아서 형같이 보여주라고 털을 감아주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삭이 갔어요. 이삭이 가서 야곱이 가가지고 아버지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러잖아요. 목소리는 네가 형 같은데 왜 네가 야곱같이 들리느냐 한번 이렇게 가까이 와봐라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아, 털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너는 매끈매끈한데 너 형은 원래 털이 많더니 그럼 네가 사실 야곱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이삭이 또 가까이 오라 해서 또 그 옷의 향취를 맡아보는 거예요. 옷을 입고 간단 말은 예수님의 향기 소위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이 아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이야기가 옷의 향기를 맡아보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야기의 결정타는 이겁니다. 그 아버지를 속이고 별미를 갖다 드려서 축복을 받았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단을 속이기 위해서 사실 야곱같이 사단을 속여야 돼요. 예수님도 사단을 속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동시에 이 사단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도 사단을 속이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었던 임금이 사단이었는데 왕으로 바뀌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 형이라고 바로 그렇게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 바로 우리도 야곱같이 우리는 이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의 이 자녀로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죄인이 그 죄인이 바로 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 같이 소위 사단을 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소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났는데 나중에 이삭이 허겁지겁 가서 별미를 가져오니까 아니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축복을 너인 줄 알고 했는데 너 이제 왔느냐 너한테 축복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장에서는 바로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딴 아람에 삼촌 집으로 가는 장면이 28장에서부터 야곱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으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삭과 그 리브가가 너 여기 있으면 형한테 맞아 죽으니까 내 애가 집으로 가서 떠나서 숨어 있어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 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여러분에게 자금이 모자랍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모든 것에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크리스천의 필수적인 코스라는 사실이 이 기독교가 그런 거리를 가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우리의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있다고 하면 그건 성경과 다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머니가 해준 것 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이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 말은 문자적인 표현이지만 그한 의미는 아 교회에서 복음을 배워서 그 복음을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바로 이삭의 믿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진짜적인 핵심 아니겠습니까? 문자적인 내용에서 그 안에 의미를 캐내는 것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후에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 갈 때까지는 이 세상의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로부터 여러분이 대우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미 몇천 년 전에 지금 하나님 이미 아시고 우리의 길을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여러분이 지금 물질로 부족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나중에 이런 얘기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 세상의 일곱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믿음의 상태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합창망하시지만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올려서 하늘의 모든 이 보좌 앞에 우리들의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가 이미 완성된 구원에 받은 우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계시록 4장과 5장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천국을 보장한다면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다 놓치고 무슨 실천지로 쫓아가고 우리는 그런 세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적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본문으로 통째로 문자적으로 읽으시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깨달아 하는 것 그 노력만이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야곱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창세기 28장에서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자리에서 밤에 돌베개를 만나는 그런 얘기가 창세기 28장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